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은 654번 토이조원이고요. 장난감 왕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장난감 왕구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토이조원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 이름 확인하고, 네, 개인 맞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틀렸네요. 일반 과세 맞고. 자, 색깔이 나와서 금방 알겠죠? 그 다음에 김문진 틀렸고, 대표자 박선영 바꾸고, 그 다음에 계엄연올릴 맞고요. 그 다음에 주소 틀렸고, 그 다음에 업태 종목, 자,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세무소 맞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이조원의 정기분 순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맞고, 상품 매출 원가 틀립니다. 금액을 클릭합니다. 자, 안에 내용 들어갔습니다. 기초 맞고, 단기 상품 매입액 맞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리네요. 이제 이거 수정하고 싶을 때 손익계산서에서 수정이 안 돼요. 이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된다고 말했죠? 예.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됩니다. 예,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정을 위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야 돼요. 가서 상품. 이 상품이 이제 기말 상품이 되겠죠, 이게. 이 상품이 기말 상품입니다. 기말에 작성한 것이므로. 1,500만 원. 이렇게 고쳐줘요. 고쳐주니까 이제 차익이 사라졌어요. 예.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껐다 켜시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F12 조회를 한번 누릅니다. 예. 자, 그리고 금액을 눌러보면 예,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부터도 봐야죠. 예. 자, 광고 선전비가 입력이 안돼 있어요. 밑에 빈 칸에다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가 틀렸습니다. 80만 원으로 고칩니다. 이제 다 수정이 끝나면 단기 순익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1번은, 예, 조교를 등록하는 거네요. 예. 운반비 계정에. 자, 2번은 거래처별 초기 요율에 가서, 예, 틀린 거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거래요. 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자,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이므로 좌측에서 판매 관리비 누르고 가운데에서 운반비를 클릭한 다음에 대체 조교의 번호 4번 택배비 미지급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요. 창을 닫고 거래처별 초기 요율을 누릅니다. 자, 외상매출금부터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남산 왕구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400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의 남산 왕구가 입력이 안돼 있네요.
따라서 단기 대여금을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F2를 눌러가지고 또는 F2 코드를 눌러서 남산이라고 친 다음에 8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매입금 누르고 연체원고가 입력이 안돼 있네요. 똑같은 방법을 입력합니다. 자, 1500만 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누르고요. 연체원고 금액 확인합니다. 금액이 틀렸죠. 수정이 되면 차익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 차입금 누르고 연재 환구 맞죠? 자, 이번에 예. 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4번은 이제 일반점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월 21일, 미래상사에서 상품 3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다른 회사 거잖아요. 현금이죠. 주의하십시오. 잔액은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예. 단, 매입 운임 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입 시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302만 원, 차변의 상품 302만 원 되고, 대변의 현금, 대변의 당좌수표 발행한 거 당좌예금. 자, 현금은 두 개가 있잖아요. 50만 원, 또 2만 원. 그래서 52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25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7월 21일. 자, 차변의 상품. 302만 원. 대변의 현금. 52만 원으로 고치고, 대변의 당좌예금. 250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8월 6일입니다.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료 300만 원 중 13만 2천 원을 온천 징수하고 286만 8천 원을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근데 강사료 교육 목적이니까 강사료 이름은 교육훈련비. 자, 판관비 골라야 되고 자, 이거 뗀 거는 뭐요? 예수금. 예수금의 뜻이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예자거든요.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받아둔 돈. 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6일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8월 16일 판매부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600만 원과 자본적 지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외벽 도색비 수익적 지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거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이제 비용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 엘리베이터 설치한 건 이제 건물로 처리해서 건물의 원가에다 가산하게 되는 거고요. 도색비는 수선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8월 16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건물, 차변의 수선비, 판관비 골라야 돼요. 판매 관리비, 대변의 현금. 자, 4번 보겠습니다. 9월 9일 광주 상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 자, 업무용 컴퓨터니까 이거 비품이죠. 예. 9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50만 원,
선급금이죠. 나머지 약소금으로 지급하다. 이게 별표. 예,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약소금은 지급범이 아니라 뭘로 처리되어야 되냐면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자, 그리고 거래처는 선급금하고 미지급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기하실 때 금액까지 다 쓰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가르쳐주고 입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9월 9일 차변의 비풍.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선급금. 선급금은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미리 준 돈으로, 미리 줬으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요. 계약금을 줬을 때, 선급금을 줬을 때 차변에 쓰고, 물건을 받으면 걔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으로 선급금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소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처는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예, 플러스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엔터 쳐서 이렇게 복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2일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을 2년간 고구려문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대다수 우리 임대인이네요. 예, 보증금 200만원과 1개월부 임대로 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다. 자, 보통예금 뭐하고 뭘 받았어요? 예, 그 보증금하고 임대료. 보증금은 우리가 임대인이니까 임대보증금. 임대인이 쓰는 거죠. 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임대료 임대인이 쓰는 거고 임차료는 임차인이 쓰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예, 거래처 넣어야 돼요. 이거 거래처 넣어야 돼.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죠. 자, 10월 12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두 개 합치니까 230. 임대보증금 200만원으로 고치고 임대료를 입력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상품 300만원어치를 일광상사의 외상으로 매출하다. 자, 그리고 매출하면서 당점이 운임 5만원을 부담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네요. 자, 상품을 매출하다. 그러면 상품 매출입니다. 이게 수익이니까 대변에 쓰는 거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내야 되고, 매출 시에 운임을 부담하면 이거 판관비 처리해야 되니까 운반비, 현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두 개, 대변에 두 개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입니다. 상품 매출 300만원, 현금 5만원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10월 28일 업무용 영업부 업무용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6만원과 자동차 보험료 6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이거 자동차세 이름 세금과 공과죠? 판관비로 하면 되겠고, 보험료 이름 보험료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보험료가 화재보험료하고 자동차보험료입니다. 보통예금 이렇게 돼요. 8번까지 보겠습니다.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11월 16일 1000만원을 신용대출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3년이래요. 예, 상환기간.
그러면 1년 지나서 갚기로 했으니까 장기 차입금. 이거 채무니까 거래 쳐놔야 되죠? 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 10월 28일. 차변의 세금과 공과 판매 관리비. 차변의 보험료, 예. 대변의 보통액은 66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11월 16일 차변의 보통액은 대변의 장기차입금 국민은행 넣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네, 정정, 고치라는 말이죠. 5월 28일 정현상사의 상품 매출 대금 300만원의 현금 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실제 상품 매출 대금 120만원 현금 입금과 외상 매출 대금 180만원의 현금 회수 거래임을 확인하다. 300만원이 전부 상품 판게 아니라 120만원만 상품 판 거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다. 이런 말이네요. 5월 28일 치고 가서 수정을 해요. 이게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해놨네요. 자, 그러면 대변을 고치면 되죠. 상품 매출을 12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쳐서 넣는 거고요.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얘가 채권이거든요. 예. 수정을 하실 때도 자, 채권이 나오면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0일입니다. 사무실 직원 급여 이체 관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은행 이체 수수료 3,500원이 세금과 공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다. 은행 이체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할 것. 은행 이체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이죠. 세금과 공과를 수수료 비용으로 고쳐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판매 관리비 고르고요. 수수라고 쳐서 수수료 비용이 뜨면 판매 관리비 831번 선택해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날짜는 12월 31일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번. 단기말에 가수금 14만 원의 잔액은 대신왕구의 외상매출금 회수분이다.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가수금 내역이 밝혀지면 그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영업부서에서 사용 중인 건물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각각 450만원과 50만원이다. 그러면 이 분계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무게. 하나는 건물 거, 하나는 비품 거.
하나는 450, 하나는 50. 따라서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두 개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의 가수금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자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액 그첫 번째는 건물거 203번입니다. 감가라고 써서 건물 거 고르시면 돼요. 두 번째 비품 거 21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얘가 공시기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1% 빼기 해당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죠. 자,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채권별로 관리를 해야 되므로 하나는 외상 매출금 거, 하나는 받으러 온거 이렇게 돼야 되고요.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12월 31일자로 데이터를 조회해서요. 예. 외상매출금 받으러 두개 조회하고 잔액.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각각을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 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을 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차변 쪽에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자, 계산합니다. 4억 8,106만 원 곱하기 1% 빼기 18만 8천 원 잔액이죠. 받으러 계산합니다. 1% 8,300만 원 빼기 15만 2천 원. 자, 계산이 됐으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차변에 대손상각비 두개 합쳐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대손이라고 쳐서 외상매출금 거 고릅니다. 109번입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자, 그 다음 보죠. 예, 12월 1일에 보험료로 계상하여 지급한 보험료 120만 원은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 분이다. 그러니까 1년치 보험료인데 전부 보험료로 잡았는데 단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한 달밖에 안 되겠네, 12월. 나머지 1월부터 11월은 다음 연도 거죠. 120만 원 비용 잡았으니까 이 중에서 11개월치는 미경과이므로 11개월치를 빼야 돼요. 보험료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잖아. 단기에 발생된 수익과 비용만 반영해야 되므로 110만 원 빼고 미리 준 거니까 이거 차변에 뭐요? 예, 선급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판매 관리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보험료를 대변에 써야 되죠. 자, 그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차액은 얼마인가? 제가 재무 상태 표에서 조회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전기말 대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물어봤네요. 이게 단기 거. 다른 데서 봐도 돼요. 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상반기 2017년 예, 상반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항목 중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제 통합된 이름이고요.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거 그랬죠? 이게 계정 과목이 아니니까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 통계정 옷장에 가시면 안 돼요. 통계정 옷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보고 달로 물어보니까 올계표. 통계정 옷장은 계정 과목으로 조회할 때 들어가는 거죠. 현금란을 보면 됩니다. 그럼 현금으로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일계표, 올계표 간다고 그랬죠. 아, 3번은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올해 상품 매출은 얼마인가? 1월부터 6월에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에 그 매출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얘는 이제 총계정 원장 가도 돼요. 총계정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 자, 본인이 편할 대로 이제 조회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장부 조회는. 예. 자,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3호를 칩니다. 유동자산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부채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차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빼기해야 되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그 금액 계산기 쓰면 1억 2,422만 5천원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일계표, 올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올계표 탭을 누르고요. 1월부터 6월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 물어봤습니다. 1월부터 6월을 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이게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볼 때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일계표, 올계표. 예. 현금으로 지출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및 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그게 급여예요, 급여. 예. 급여가 제일 많잖아요. 현금란 쪽을 보면 돼요. 그 금액은 2,796만 5천 원이고요. 계정 과목 코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상단에 F3 계정 코드를 눌러서 801번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801 금액은 2,796만 5천 원. 그래서 3번은 이제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치시고 상품 매출 금액이 가장 큰거 찾으면 되겠죠? 예. 2월에 제일 금액이 크네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